지금이 그 토요일 오전 10시 32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번에 이어가지고 계속 지금이 11회째입니다. 11회째 녹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은 워싱턴 군축회의와 좌절, 평화 군축회의 직전 회의장에서 조선 독립의 정당성, 당위성을 설명한 홍보물들을 태평양 연안 국가 대표들에게 나눠줬고, 회의 개최 후 그는 조선 독립 문제를 국제회의 석상에서 공식적으로 다루어 줄 것을 요구하는 한국 독립 청원서를 각국 대표들에게 제출하였지만, 일본의 방해와 미국의 반대로 끝내 무산되었다. 파리 평화회의에서 서재필은 370여 단지의 서명을 받은 연판장을 일본 측 대표 도쿠가와 이에사토에게 전달하고 한국이 독립을 승인해 줄 것을 각국 대표와 세계 여론에 호소했다. 그러나 이 회의에서 한국의 독립 문제가 논의는커녕 전혀 언급조차 되지 않자 실망하여 경제난으로 한인통신부와 한국신우동맹에 관한 사업을 정지한다는 보고를 구미위원회로 보냈다. 1921년 11월부터 그는 워싱턴 9개국 군축회의에 나가 일본의 탄압을 호소했다. 그는 독립운동 지원에 많은 돈을 지원하는 바람에 이내 파산을 맞고 말았다. 그러나 워싱턴의 군축회의에서는 조선 문제를 상정조차 하지 않았고 강대국 유지의 양육강식 논리가 적용되었다. 서재필은 이후 깊은 좌절에 빠져 이후 별다른 독립운동과 항일 언론 활동을 펼치지 않았다. 1922년 1월 1일 조선 독립을 설득하는 서한을 들고 오하이오주 메리언시에서 휴양 중인 워런 하딩 미국 대통령을 찾아갔으나 그의 신원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입장을 거부당하고 면담은 성사되지 못했다. 1922년 조병옥이 뉴욕주의 한인 교포들이 모이면 한인회를 조직하자 이승만과 함께 이를 지원하였다. 한편 한인회의 총무로 활동하면서 시간적 여유를 얻은 조병옥은 서재필을 정치적으로 보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인 독립운동가들 중에서도 안창호를 중심으로 한 국민회와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국민의 이탈파 및 동지회 계열이 갈등하면서 일부 한국인 청년들은 서재필을 찾아 중재를 요청하였으나 서재필은 호응하지 않았다. 결국 재미 한국인들 간의 갈등은 조절하지 못했고 생계 문제까지 겹치면서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다. 1922년 2월 9일 구미위원부 위원직을 그만두고 필라델피아 한국통신부와 한국친우회의 활동에서 손떼고 사업에 전념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계속 활동을 전개하다가 결국 그해 7월 코리안 리뷰 7호로 발간을 끝으로 한국통신부의 활동은 중단되고 만다. 한국통신부는 문을 닫게 되었으나 대신 한국친우회만큼은 살리려는 그의 노력으로 조병옥, 허정과 함께 국민의 계열에서 인수하여 친목단체로 계속 활동하게 된다. 허정이라는 인물은 이제 그 이승만이가 4.19로 하야하고 윤보선 장면 정권이 출범하기 전 과도 정부의 이제 그 통치를 했던 사람이죠. 1905년부터 좌파성을 경영하며 재산을 모았던 그는 독립운동 자금과 인쇄 및 홍보활동, 한국인 대표단 파견 등의 경비로 재산을 쓰다가 파산을 맞이하게 됐다. 이때 일제강점기 치하의 한국에서 동지인 윤치호가 보내오는 약간의 생활비와 동포들이 기부하는 기탁금으로 겨우 연명해 나갈 수 있었다. 상점을 문 닫은 그는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며 취직을 준비한다. 그래서 이제 모든 재산을 이제 그 독립운동에다가 이제 기부하고 어려운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윤치호가 보내오는 약간의 생활비 그리고 이제 동포들이 기부하는 기탁금으로 겨우 이제 연명했다고 하죠. 사업 실패와 생계 곤란, 당시 활동에 필요한 홍보 적자들은 모두 그의 사업체에서 인수하였으나 그는 꼬박꼬박 인쇄비를 받았다. 그리고 서재필이 주도하는 홍보 사업에만도
모금액 중 12,969달러가 지출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졌던 서재필은 1922년 이후 양탄자를 취급하는 이탄유 상회에 입사, 이탄유 상회 사장으로 재직하기도 했다. 이탄유 상회는 유일한 사장의 상회로서 입사했다기보다는 후원을 받은 것에 가깝다. 그러나 간간이 한인단체 활동에 관여하였고 수시로 자문을 청하는 이승만, 안창호, 조병옥, 허정 등에게 조언을 해주기도 했다. 아, 이 모습은 말이죠. 1925년 로스앤젤레스 안창호의 집을 서재필이가 찾아갔을 때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서재필은 독립운동을 위해 몇 년 동안 사업을 돌보지 못했고 개인 재산을 많이 지출을 함으로써 1924년 법적인 파산을 맞게 된다. 파산으로 인해 극도로 생계가 곤란해졌다. 그는 생계 조달을 위해 막노동을 하기도 했고 상점의 전문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1924년에는 파산한 가정 경제력을 복구하기 위하여 서재필은 다시 펜실베니아 대학으로 돌아가 연구를 다시 계속하기로 결심하였다. 잠깐만요. 저 가래가 자꾸 생깁니다. 사람이 좀 나이가 이렇게 들면 더러워지는가 봐요. 자꾸 이 먹는 게 전부 가래가 되나 봐요. 자꾸 가래가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이 일본 측 대표가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므로 국제사회가 조선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내정 간섭이라고 비난하자 그는 미국이 필리핀을 속국으로 하고 영국이 캐나다를 속국으로 하고 있으나 캐나다와 필리핀의 발언권을 차단하지 않고 태평양 회의에 참석하게 한 점을 들어 일본 측 대표의 주장을 논파했다. 이는 논란이 되었고 캐나다, 필리핀 등 각국의 대표들이 한국 측 대표단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회의는 결렬되고 만다. 다시 배편으로 출발 되돌아오는 길에 샌프란시스코, 스탁톤, 다뉴바, 리들리, 로스앤젤레스 등지에 있는 한인 교민 사회를 방문하여 재미 한국인 교포들을 면담하고 위로 격려하였다. 유한양의 초대사장 1924년 5월 유일한이 정한경 등과 함께 유한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서재필을 초대사장으로 추대했다. 그는 1926년 12월 10일까지 유한 주식회사의 사장이었다. 유일한 초대사장으로 서재필 박사를 모시고 싶다고 제안했고 서재필도 흔쾌히 수락했다. 당시 자금은 유일한이 제공했고 서재필은 경영을 담당했다. 서재필은 회사명을 유일한 주식회사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유일한에게 권했다. 유일한은 세상에 하나뿐인 기업이라는 뜻도 되거니와 한을 대한제국의 한으로 읽을 때 새로운 한국인이라는 뜻이기도 하니 그렇게 하기로 하세. 자네 이름을 걸어야 책임감을 가지고 회사를 경영하지 않겠나. 서재필의 제안을 받아들인 유일한은 회사 이름을 한글로는 유한 주식회사로 하고 영어로는 유일한 컴퍼니라 하였다. 한국어로는 유일한에서 이를 빼고 유한이라는 이름만 사용하게 되었는데 한을 나라 한이라는 뜻으로 해석했을 때 그 뜻은 새로운 한국이 되었던 것이다. 유한 주식회사는 1926년 12월 10일 유일한이 정동에 유한양행을 건립하면서 소멸되었다. 서재필은 1926년 6월 유일한의 귀국 때까지 유한 주식회사의 사장이었고 12월 10일 유일한이 기존의 유한주 주식회사를 유한양행으로 변경 국내 법인으로 등록할 때까지 서재필은 유한 주식회사의 명목상 사장이 되었다. 그 서재필은 유한양행을 설립한 유일한 그 회장과 또 상당히 그 개인적인 친목이 있었습니다. 1926년 유일한은 귀국할 때 서재필에게 인사를 가는데 이때 서재필은 조각가인 자기 딸을 시켜 버드나무 목각화를 만들어 선물을 넣어주었다. 유일한이 귀국할 때 서재필은 조각가였던 장녀 스테파니 보이데에게 유일한에게 줄 선물을 제작하게 했다. 스테파니 집에서는 유일한의 성실히
버들류를 상징하는 버드나무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하여 기념선물로 주었는데 버드나무처럼 무성하게 번성하라는 뜻도 되었고 그대가 한국인임을 잊지 말라는 뜻도 되었다. 유희라는 이 그림을 유한양행의 회사 상표로 사용하였다. 이후 그것이 유한양행의 상표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의사생활. 그 뒤 서재필은 펜실베니아주 대학병원에서 연구생활을 계속하였으며 작은 딸과 함께 지내고 있었다. 생활비와 빚에 쪼들렸고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을 겨우 납부하는 수준이 이르자 그는 생계에 뛰어들게 된다. 후일 작은 딸 뮤리엘 제이슨은 아버지 서재필이 비서와 보좌역을 수행한다. 서재필은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친구로부터 $2,000를 빌려 차임하였다. 그는 이것으로 2년간의 연구비와 가족의 생활비에 충당할 것을 생각했다. 이후 2년 반은 그에게 있어서 극심한 생활난의 연속이었다. 아내와 두 딸을 포함한 네 식구가 끼니를 거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당시 독립운동을 빙자하여 사욕을 채우고 재산을 축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아니하였으나 서재필에게 그런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1926년 암치료 전문병원인 잔내병원에 취직하였다. 그러니까 모든 재산을 그 독립운동에 기부하고 서재필은 가난하게 살았다고 하죠. 어떤 때는 저 끼니를 걱정할 때도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1926년 4월 순종이 사망하자 그는 실질적으로 조선이 멸망한 것이라고 보았다. 그 마지막 왕, 조선의 마지막 왕 순종이 사망하자 서재필은 실질적으로 조선이 완전히 멸망했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조선의 정신적 지주이자 국부였던 인물이 사망함으로써 조선인들 사이에 구심점이 사라졌다고 봤다. 1926년 봄 이승만의 초청으로 하와이 호놀룰루를 방문하였다. 이때 임정의 파벌 싸움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으나 서재필은 이승만이 한 발 양보한다 하더라도 각파의 파벌 간의 암투를 조정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그는 임시정부에도 연락,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억지로 단합, 단결시키기보다는 차이를 인정하고 연합, 연맹하자는 것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임을 지적했다. 또한 미국 내에서는 벌어지는 안팡어파, 이승만파, 박용만파 간의 파벌 다툼은 독립운동에 대한 회의감을 품겼다. 그는 계속된 파벌 다툼과 자기 이익에 골몰하는 행위로는 독립을 하더라도 그 독립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계속 3.1신보와 미국의 언론에 일본의 탄압과 만행을 알리는 칼럼과 기고문을 지속적으로 게재하며 조선 독립을 위한 청원을 계속하였다. 그러니까 뭐 미국의 뭐 여러 그 뭐 신문이라든가 잡지 이런데 계속 미국 정부의 각성을 요구하고 조선의 독립을 그 요구하는 그런 글들을 계속 게재했다 그럽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 공보부와 외무성, 조선 총독부 공보국은 조선에서의 통치가 무력 통치에서 문화 정치로 바뀌었다고 주장하고 일선 동조론을 내세우며 이를 일축했다. 일본과 조선 총독부는 미국에 암살자를 보내지 못하는 대신 하와이와 필라델피아에 첩자를 밀파하여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일본의 그 일본과 조선 총독부는 그 미국의 서재필이가 살고 있는 미국의 그 감시원을 보내가지고 서재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일본이 감시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펜실베니아 대학 재학과 연구활동. 1926년 9월 62세의 나이에 다시 펜실베니아 대학교 의과대학에 특별학생으로 입학하고 동시에 의협을 재개하였다. 1927년 4월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의과대학을 수료하였다. 1926년 미국에서 병리학 전문의 면허 제도가 시행되자 그는 병리학 의사 면허에 응시하였고 여러 번 낙방하였다. 1927년 그러니까 뭐 서재필은 세균학도 전공했고 이 병리학도 전공한 것입니다. 1927년 3월 29일 서재필은 월남 이상재의 부음을 듣고 조선일보의 한 기고에서 그는 거인이었고 그의 비범한 탕론과 강직한 기백에 나는 간복하지 알 수 없었다며 추모하였다.
이상재의 장례식 때 잠시 조선에 입국하여 경성에서 이상재 장례식과 노제를 지켜본 뒤 출국했다. 조선 총독부에서는 그가 미국 시민권자였으므로 체포하지 못했다. 1927년 6월부터 폴리클리닉 병원과 암치료 전문인 제임스 병원에 취직, 고용의사로 생활했다. 1928년 7월 28일 3.1 신보사 고문에 위촉되었다. 그해 10월 28일 박영만이 텐진에서 의의 이열단원 이해명 박인식 등에게 암살당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박영만 애도 성명서와 암살자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고려 이승만 등과 함께 박영만의 공적을 치하하며 암살단을 성토하는 글을 3.1 신보와 국민보 등에 발표했다. 이에 김구는 이승만에게 편지를 보내 박영만이 밀정이며 이승만과 서재필에게 암살자를 성토 규탄하는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니까 김구는 박영만을 그 밀정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여튼 뭐 그건 그렇고 여기서 뭐 김구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이 시간은 그 서재필을 얘기하는 시간이니까 뭐 다른 것에 깊은 얘기를 하게 되면 또 시간을 많이 그 경고하게 되죠. 1929년 병리학 전문의 시험에 합격한다. 이로써 서재필은 한국 사람으로서는 최초로 미국의 병리학자이자 한국인 최초의 미국 의사가 되었다. 그리고 자신의 병원을 개업하기도 했다. 1929년 3월 필라델피아 대학, 펜실베니아 대학, 콜롬비아 대학 등의 의학부 시간제 강사로 취직했으나 백인 학생들이 유색인종에게서는 수업을 받을 수 없다며 거절하여 오래 못 가고 그만두었다. 그는 필라델피아의 간호학원에도 강사로 나갔으나 역시 백인 학생들이 유색인종이라는 이유로 꺼리게 되면서 얼마 못 가 그만두게 되었다. 가족에게 실직 사실을 통보할 수 없었던 서재필은 이승만이나 동지회, 국민회를 방문하거나 거리를 전전해야 했다. 이거는 1930년대 초에 부인인 그 뮤리엘 암스트롱과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레딩 지역의 작은 병원에서 고용 의사로 일하다가 1929년에 병리학 전문의 시험에 합격하여 병리학 의사로 여러 병원에 근무했다. 그는 자신이 번 수입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빚을 갚는 데 써야 했고 가족과 떨어져 있는 관계로 자신의 식비를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매우 궁세가 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개업을 향한 꿈을 갖고 저축하여 증권시장에 투자하기도 했다. 1929년 말 미국에서 일어난 경제대공황으로 서재필은 그동안 개업 자금을 위해 증권에 투자했던 돈을 모두 잃어버렸다. 1930년 2월 그는 미국 상하원에 편지를 보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의 소식을 접하고 조선인 여학생을 추행한 일본인 남학생의 만행을 지적하고 불의에 항거한 허정숙, 최순복, 송계월 등 애국 학생들이 일본 제국주의 부당한 형벌을 받고 있으며 평소 교내 조선인 학생들이 불량한 일본인 학생들이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하였다. 허정 그리고 독립운동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생계에 치명타를 입게 된 건 1930년대 초에는 병원의 의사로 다니면서 생업에 종사했다. 1928년 무렵에는 한국 인사들이 방문할 때면 그에게 자치론을 설명했고 처음에는 자치론을 반대하다가 나중에는 그것이라도 우선해보고 실력을 키워서 독립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1932년 안창호가 체포되어 고국으로 송환되면서 다시 병원 업무를 보게 되는 동시에 한인교민사회 행사에 참석하게 되었다. 당시 국내에 있던 인사로는 윤치호, 김성수, 송진우, 이광수, 조병옥 등과 서신을 주고받았고 이들을 통해 국내 정세를 접하였다. 1932년 웨스터 버지니아 주의 찰스턴 병원에 입사하여 2년간 근무한다. 1930년부터는 미 의학 학회지에 5편의 병리학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1935년 미디어 시내에 개인 병원을 개업하기도 했다. 이후 국내 잡지와 언론에도 칼럼을 기고하였으며 민족성 개조와 실력 양성, 기술인 육성 등을 주장하는 여러 편의 글을 기고하였다. 그 밖에 자신이 해두고담을 다룬 것을 동아일보 등
국내 언론에 영어로 선고, 해고 갑신정변과 채미 50년이라는 글을 기고하였다. 그가 영문으로 글을 적어 보내 국내에서 번역 연재물로 수록되기도 했다. 1934년 건강 악화로 잘 썼던 병원에서 휴직 권고를 받고 휴직했다가 곧 퇴직했고 펜실베니아주 미디아로 되돌아갔다. 일제강점기 후반. 그러나 병원 활동이 어려워지자 그는 여러 병원의 고용의사로 취직하여 활동하였고 의사로 활력하며 몇 편의 병리학 관계 논문을 썼다. 1936년부터 다시 필라델피아에서 병원을 개업, 개업의로 생활하였다. 1939년에는 한민족의 위대성을 찬양하는 편지를 한국의 언론에 보내기도 했다. 한민족의 위대성을 그 한국의 언론에 이제 편지로 보내기도 했는데 거기 한 규제를 봅시다. 한국 민족은 훌륭한 민족이다. 그들은 영리하고 건강하며 생산적이다. 수세기 동안 시련과 고난에 시달려왔지만 여전히 고유한 민족 문화를 갖고 있으며 세계 속에서 더 높고 고귀한 지위를 획득하기를 열망하고 있다. 한국 민족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삶의 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열망을 결집하는 것이며 정치적, 경제적, 개인적 자유를 위한 열정을 키우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더 많은 나라들이 한국 민족의 장점을 인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1939년 12월 7일에 편지를 써가지고 한국 언론에 기고한 이제 내용입니다. 그 뒤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 성요셉병원, 요옥병원 등 여러 병원에서 병리학자로 근무하였으며 종두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있기도 했다. 또한 잘 썼던 종합병원 병리학과장이 되었다가 1936년 펜실베니아주 펜실베니아 체스터병원 피부과장을 지내기도 했다. 1938년 3월 10일 안창호가 경성제국대학병원에서 간장병과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하자 그는 안창호의 장례식에 참석자 일제강점기 한국에 입국 경성의 안창호 장례식에 참석하고 되돌아갔다. 조선총독부와 일본 정부는 그의 귀국을 내심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당시 그는 미국 국적이었으므로 조선총독부와 일본 정부는 그를 체포할 수 없었다. 태평양 전쟁 초기 자신의 병원을 개소하였다. 그러나 태평양 전쟁이 격화되면서 징병 검사관으로 자원봉사하며 병원 일과 징병 검사 일을 동시에 한다. 태평양 전쟁이라는 것은 그 일본과 미국이 한 전쟁이죠. 대동아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일본과 미국이 이제 전쟁을 일으키자 징병 검사관으로도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젊은이들을 이제 육군으로 보내는 뭐 이런 데 신체검사라는 그런 데 징병의로도 활동했다고 합니다. 태평양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동안 서재필은 빚을 얻어 자신의 병원을 경영하였다. 병원은 필라델피아에서 8마일 정도 떨어진 메디아에 있었다. 서재필에게는 고된 하루하루의 일과였으나 그는 원래 튼튼하고 장대한 신체에 스스로의 길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된다는 강한 정신력으로 고된 경무를 치렀다. 1941년 1월 6일 미군 예하 무계급 명예역 군의관으로 자원하였다. 1941년 12월 일본의 진주만 폭격으로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의 승리가 조선의 해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77세의 미군 징병검사관으로 자원봉사하기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본과 미국의 이제 전쟁이 벌어지자 미국의 승리가 한국이 독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는 겁니다. 광복 직전 그는 1941년 1월 6일부터 1945년 4월까지 미군 징병검사 의무관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여 그러니까 이제 1945년 4월까지입니다. 여러분들 해방이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해방되기 4개월 전까지
미군 징병 검사 의무관으로 이제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1945년 1월에는 미국 국회로부터 공로 훈장이 수여되었다. 1942년 2월 말경 3월에 구미위원부 주최하에 열리는 전승 추건 기념식 참석 통보를 받고 체스터에서 워싱턴으로 건너갔다. 서재필은 구미위원부 의장 공관에서 이승만과 함께 기거하였다. 1942년 3월 1일 미주와 하와이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13단체의 대표가 워싱턴에 모여들었다. 서재필은 이승만과 함께 이 기념식에 참석하였고 다시 체스터로 돌아갔다. 1944년 아내 뮤리엘 메리 암스트롱이 병으로 사망했다. 그는 아내의 장례를 치르면서 크나큰 슬픔을 되새겼다. 그러니까 이제 1944년이니까 대한민국이 이제 해방되기 전에 해방되기 1년 전에 그 미국인 아내 뮤리엘 메리 암스트롱이 이제 병으로 사망했다는 겁니다. 그는 아내의 장례를 치르면서 크나큰 슬픔을 되새겼다. 두 딸 스테파니와 뮤리엘이 슬퍼하는 모습은 그에게 견딜 수 없는 아픔을 주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아내가 죽자 큰딸 스테파니와 큰딸 스테파니 그리고 뮤리엘이 둘째 딸 뮤리엘이 그렇게 슬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딸이 굉장히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서재필은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을 견뎌냈다 이런 얘기죠. 두 딸을 위해서라도 나는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에게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그는 아내를 잃은 고통을 잊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일에 전념하였다. 큰딸 스테파니는 미국인에게 가서 잘 살고 있었으나 둘째 딸 뮤리엘은 미혼으로 서재필과 함께 귀가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 큰딸 스테파니는 이제 미국인에게 시집가서 이제 출가를 했지만은 이 둘째 딸 뮤리엘은 한평생 결혼을 안 했습니다. 한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이제 서재필의 활동을 보조하고 이랬던 것이죠. 사랑한 아내를 잃고 난 후 그는 집에 오면 여가를 이용하여 둘째 딸 뮤리엘과 함께 테니스를 즐기기도 하였으며 때때로 야구 같은 것으로 가족과 함께 하기도 했다. 그는 주말에도 놀거나 나태하지 않았다. 부지런한 생활을 즐겨 채소밭 가꾸는 일에 열중하였고 특히 그는 신문 읽기에 열심이었는데 그것은 국제정세의 움직임에 많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1945년 당시 성요셉병원에서 근무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복 이후 우리나라가 이제 광복이 되고 미군정이 이제 통치를 할 때 그때 또 서재필이가 귀국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귀국했었습니다. 서재필은 미군정 하지 장군의 초청으로 과도정부 특별의정관 자격으로 초빙돼 귀국했지만 당시 극렬한 좌우 대립의 와중에서 고령의 나이에 대통령 출마 권유 등을 받자 자신의 제자인 이승만과의 대결을 피해 미국으로 돌아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과도정부의 미군정의 과도정부에서 이제 특별의정관으로 취임했고 또 주위에서 이제 대통령으로 출마하라 대통령으로 추대하겠다 이런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권유가 있었지만 자신이 가르친 제자와 이승만과의 그렇게 되면 자신이 가르친 이승만과의 대결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대결을 피해서 그냥 미국으로 돌아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근데 재미난 건 말이죠. 서재필을 대통령으로 추대하는 사람 중에 재미난 게 그 김대중 대통령이 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이제 광복 때는 상당히 젊은 청년이었었는데 그 김대중 대통령이 바로 이 서재필을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하자는 그런 추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 대통령도 서재필을 초대 대통령으로 이제 추대했던 사람이죠. 예.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광복 직후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되자 그는 미국에서 한국의 광복과 일본의 패전 소식을 접하였다. 9월부터 미군정이 실시되고 10월 미국에 체류하던 이승만은 비행기편으로 필리핀 마닐라와 일본 도쿄를 경유하여 귀국했다. 서재필은 출국하는 이승만을 배웅하러 필라델피아 공항까지 직접 마중 나와 이승만 내의를 선송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이 이제 광복한 겁니다. 광복하니까 그때 미국에 있던 이승만이가 이제 조선으로 귀국하기 위해서 필라델피아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이승만이가 필라델피아에서 비행기를 타고 귀국하려고 하는데 서재필이가 이승만 그 내외를 이승만 그 부인과 이승만을 배웅하러 필라델피아 공항까지 마중 나왔다는 것이죠. 1946년 10월 미군정에 의해 남조선 과도 입법의원 의원으로 선출. 그해 12월 남조선 과도 입법의원 의원에 취임하였다 이런 얘기죠. 귀국 1947년 1월 20일 이승만이 미 국무성 내의 일부 관리가 누군지는 지적하고 싶지 않으나 이들은 공산주의에 기울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발표하자 하지는 굿펠로에게 보낸 편지에서 더 올드 S.O.P. 나에게 한 배신행위는 사귀기 힘들고 비통한 경험이었다고 쓸 정도로 이승만에게 격분하였다. 그 미군정의 하지가 이승만에 대해서 상당히 그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미군정 하지는 이승만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습니다. 맥아더가 이승만이를 좋아했지 이 하지는 이승만이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지는 그 서재필을 대통령으로 이렇게 한국의 대통령으로 생각하고 미 군정의 이제 고문 뭐 이렇게까지 추대했던 것이죠. 이후 하지는 이승만이 대한 모색에 매달려 서재필을 이승만이 대안으로 고려했다. 그렇습니다. 이 하지는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그 서재필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미군정은 동위원회를 재개를 준비하면서 이승만 김구에 맞서는 지도 세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재필을 급히 귀국시키고자 하였다. 미군정은 김규식과 서재필의 제휴 협력을 은근히 바랐다. 서재필이 일부 깨인 민중들 사이에 인기가 높고 존경을 받고 있음을 확인한 미군정은 두 사람의 제휴가 성립되면 그 무렵 미군정이 뒷받침하던 김규식 노선이 현실적으로 큰 지지를 얻게 되리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김규식도 서재필의 귀국을 원하고 있었다. 과도 입법의회 의장 김규식의 추천을 받고 서재필에게 여러 차례 귀국 요청을 했다. 서재필은 기본적으로 김규식의 노선에 동의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나이가 많음을 내세우며 정치 활동에 참여하기를 사용했다. 그러나 미군정의 하지도 서재필을 상당히 좋아했고 그래가지고 하지가 서재필을 자꾸 이렇게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하려고 했지만은 서재필은 미국 국적이고 미국 국민으로 되어 있고 또 자신의 나이가 많다. 이미 나는 이제 80대다. 80대에 굉장히 고령의 노인이다. 뭐 이래가지고 되도록 사용했다는 겁니다. 뭐 1947년 2월 27일 서재필은 하지 중장의 추천으로 군정 최고 고문에 추대되었다. 그는 좌우 합작운동의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1947년 3월 11일 서재필 박사 환국을 환영하기 위하여 을지로이가 을우회관에서 각 정당 사회단체를 대표한 160명의 서박사 환국 환영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위원장은 이시영, 부위원장은 이극로, 홍명희, 홍남표, 윤기섭, 김항규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몇 차례 미 군정의 요청을 고사했던 서재필은 미 군정청 사령관 하지의 요청을 받아들여 미 군청청 최고 정무관 겸 남조선 과도 입법의원 특별의정관으로 초빙받아 1947년 7월 1일 미국을 출발 한국으로 귀국하였다. 1947년 7월 1일 오후 4시 서재필은 49년 만에 85세의 고령으로 유리엔 당시 30세 영예를 동반하고 해방된 고국에 귀환하였다. 부대에는 이승만, 김규식, 영운영, 안재홍 민정장관, 김형민 서울시장, 김용무 대법원장 등이 마중을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1947년 7월 1일 오후 4시에 서재필은 조선을 떠난 지 49년 만에 85세의 고령으로 또다시 이제 귀국했다고 하죠. 1947년 7월 10일 오후 2시 서울 운동장에서 서재필 귀국 환영대회가 개최되었다. 시민과 각 단체 대표자 등 5만여 명이 참석, 김규식 개회사가 있었고 이승만의 환영사가 있었다. 서재필은 서두른 한국어로 답사를 했다. 귀국 인사로 서재필은 자신이 한국말을 잊어버렸으며 한국 사정을 잘 알지 못한다는 점을 솔직하게 시인하였다. 그러나 힘을 다하여 한국 인민들을 도와주려고 한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도 나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며 다만 하지 사령관에게 진언할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윤치호의 사망 소식을 접하고 귀국 직후 충청남도 아산의 윤치호 묘소를 참배했다. 기자회견장에서 영친왕 등이 존재하니 그들을 찾아가 볼 것을 권유하는 기자들의 요청을 그는 거절했다. 귀국 직후 김규식, 영운영, 김성수, 김구 등을 찾아 면담하기도 하고 김성수, 이광수, 조병욱 등을 만나 그들로부터 국내 정세를 접했으나 파벌 다툼이 여전한 것을 보고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파벌 다툼은 여전하다며 한탄하였다. 귀국 직후는 바로 귀국 직후에는 충청남도 아산에 있는 윤치호 묘소를 이제 찾아가서 참배했다는 겁니다. 그 아산에는 윤보선 대통령 묘소도 아산에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 윤치호는 윤보선 대통령과의 친척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윤치호도 충청남도 아산에 이제 사망해가지고 거기에 묻혔는데 귀국 바로 직후 서재필이가 귀국하자마자 바로 서재필이가 그 충청남도 아산의 윤치호 묘를 참배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귀국 후 정치활동 1947년 7월 3일 하지 중장의 최고 정치 고문으로 조미 특별의정관이라는 신설된 직책에 취임하였다. 서울 소공동의 조선호텔에서 잠시 숙박하다가 미군정청에서 내준 군정청 직원 숙소로 이주하였다. 이후 하지 미육군 중장에게 자문을 하고 미소공동위원회에 참여하였다. 서재필의 집무실은 중앙청의 207호실이었다. 그는 매일 출근해 성실하게 근무하였다. 그리고 라디오 연설을 통해 민주주의, 교육, 과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방송에도 출연하여 매주 금요일 서울중앙방송국을 통해 주로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제도를 설명하고 우리 국민이 걸어야 할 길을 강의했다. 서재필의 방송과 라디오 그의 연설은 영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손금성 박사가 꼭 한국어로 통역을 하거나 다른 번역가들에 의해 번역되어 보도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군정청의 이제 고위직으로 근무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서재필이 사무실이 중앙청 207호였다.
그리고 그 매일 출근해서 그 사무실에서 성실하게 근무했고, 그다음에 그 금요일 날에는 매주 금요일 날은 서울중앙방송국, 지금으로 말하면 KBS죠. 거기에 이제 방송국에 나가가지고 뭐 자유민주주의 뭐 이런 거를 강의를 했다는 거 합니다. 근데 서재 PD가 할 때는 조선말로 강의를 한 것이 아니라 전부 영어로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 통역을 했다 이런 얘기죠. 다른 사람들이 이제 통역을 했다 이런 얘기죠. 1947년 8월 15일 해방 2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서재필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해방 2주년을 맞이하는 오늘날 완전 독립을 하지 못하고 있음은 매우 유감되는 바이다. 우리는 당파 정치 운동을 초월하여 먼저 국권을 회복해야 할 것이며, 완전 독립을 하지 못했다는 건 뭡니까? 이거는 남북한이 하나로 되는 그런 독립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거죠. 우리는 당파 정치 운동을 초월하여 먼저 국권을 회복해야 할 것이며, 그 정부가 조선인민으로 조직된 후에 정당이고 정치운동을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국권도 회복하지 못하고 정부도 없으며 정책이니 정당이니 하는 또는 하고 또는 정권운동을 하면 좋지 못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잘못 얘기를 했는데 완전한 독립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아직도 우리나라가 그 정부를 수립하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미군정이라는 과도 체제에 있으니까 그래서 완전 독립을 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947년 11월 5일 서재필은 산업 붕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50년 전 조선보다 오늘의 조선은 약간 발전되었으나 아직 발전의 정도는 미미하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산업을 일으켜야 된다는 얘기죠. 산업을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산업을 발전시켜서 경제를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조선의 왕분이 아무런 방향과 목적 없는 나라 같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에만 떠들고 날뛴다. 할일 없이 이당 저당 돌아다니며 소리를 높이고 걸핏하면 만세를 부른다. 그들은 누가 생활을 보장해 주는지 알수 없는 일이며 만세만 아무리 불러도 우리나라 독립에는 소용없는 노릇이다. 정부란 인민을 살게 해주는 것이며 인민은 조선의 주인이다. 우리는 우리 선조들이 한 대로만 닮지 말고 새로 진보해야 한다. 청년들 가운데는 패기 있는 사람들이 있으나 늙은 사람들을 보면 5년 전의 늙은 사람들과 똑같다. 이래서 우리는 진보가 적다. 조선의 인구는 세계 67개국 중 13번째로 훌륭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조선인의 부력은 끝으로 둘째인가 첫째라고 한다. 그리고 조선이 그렇게 가난하다는 겁니다. 조선이 이제 세계에서 맨그 끄트머리에서 둘째나 셋째 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조선이 가난하기 때문에 하루빨리 우리는 경제를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그 연설을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는 밥을 굶고서라도 독립의 즐거움을 가질 수 없다. 우리는 먹고 살아야 하며 도덕을 지킬 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이래 산업을 부흥시키고 도덕 있는 나라가 되면 우리는 무력이 없어도 외력의 침입을 받지 않을 것이다. 경제를 발전시킨다. 경제를 발전시켜야 외세 침략도 막아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아무리 독립이 중요하다고 한들, 아무리 독립이 중요하다고 한들 밥을 굶어가면서 독립운동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 밥을 굶어가면서 뭘할 수가 있느냐? 밥은 굶지 말아야 될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경제 발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주장한 것이죠. 유엔을 통해 조선인이 대표자들을 투표 선거할 때 조선인민들은 돈 주고 술 사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욕심 없는 진정한 애국자들을 선거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가 투표할 권리는 6개월 이내에 올 것이다. 나는 행운인지 불행인지 조선 사람이며 조선의 독립 발전은 오로지 산업의 부흥에 있는 것이다. 조선의 독립 발전은 오로지 경제를 발전시켜야 하는 거다. 이런 걸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1948년 3월 14일 신민일보 사장 신영철과의 면담에서 서재필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박사라는 건 이승만이를 가르치는 얘기입니다. 이승만이가 조선에 와서 공산주의자는 소련으로 가라고 하며 노골적인 반송운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조선에 있어서의 미소관계는 험악하여지고 하지 중장의 입장은 대단히 곤란하여지는 것입니다.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는 절대로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파괴주의자이니 파괴주의자가 어찌 애국애족하며 건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인류는 평화를 시구하고 있고 평화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지옥인데 자기에게는 비누 한 장 변변히 만들 능력도 없으면서 남에게 전쟁을 권한다는 것은 언어 도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겁니다. 1948년 3월 18일 서재필이 50선거 반대 의사를 표명하자 총선거 대책위원회, 민족통일총군부, 반탁독립투쟁위원회, 대한독립촉성국민회 등 강력히 반발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재필은 그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는 50선거를 반대했던 것이죠. 처음에는 이걸 반대했다가 나중에는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찬성하는 그런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1948년 4월 10일 기자회견에서 서재필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 총선거에 대한 박사의 견해, 군정은 우리 정부가 아니므로 우선 정부를 세워야 하겠다. 그러나 통일된 정부를 전제로 한다. 미군정은 우리 정부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선은 하루빨리 정부를 세워야 된다. 그러나 통일이 아무리 독립이 중요하다고 하도 통일된 정부를 해야 한다. 남북한이 하나로 된 그런 정부를 해야 된다. 남북한이 분단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양김 씨를 중심으로 남북 협상이 진전되고 있는데 박사의 전망은 이렇게 기자가 물으니까 그 정신은 그렇게 좋다. 남북 협상이 잘 되어서 통일되기를 바란다. 통일만 된다면 나도 따라가겠다. 이에 대한 사전의 기원은 불가하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서재필도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이 김구가 남북 협상을 하다가 북한의 김일성이한테 이용만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 처음에는 이 남북 협상 뭐 이런 걸 지지했었는데 나중에는 이 서재필이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1948년 5월 대한민국 국회 개원 직전 과도입법의원이 해산됨에 따라 과도입법의원직에서 면직되었다. 1948년 5월 15일 기자회견에서 서재필은 지원국회의원 선거가 잘 되었다고 호평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선출된 사람들이 어떤 인물들인가는 잘 모르나 그들은 자기 어떤 권리, 일도 일군 혹은 자당의 이익보다도 전 국민의 복리를 위하여 헌신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자의 이번 선거는 남북 분열을 조장시키는 것이라여 다수 정당 사회단체가 보이콧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 물론 남북이 통일된 선거로서 완전한 통일정부를 세우는 것은 누구나 다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과 이상이 일치되지 않는 것을 어찌하랴. 우리가 남의 힘으로 해방된 탓으로 남북이 양단되었고 그동안 3년 동안이나 힘을 양성해 보았으나 우리는 해방 전보다 조금 더 큰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아마 동포가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힘은 있어도 타국에 맞설 힘은 조금 더 없는 것 같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선거에 의하여 힘을 모으는 것과 우선 남의 힘을 빌어 자립할 수 있는 길을 배워야 할 것이다. 남북회담과 같은 우리 민족의 손으로 완전 독립을 찾자는 행동은 그 성과가 있고 업고를 불문하고 1년이나 2년을 두고 계속해도 조금 더 해로울 것이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이 서재필은 남북회담 뭐 이런 거를 남북합작 뭐 이런 것을 굉장히 지지했습니다. 그렇죠. 원론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조선이었던 남과 북이 뭐
분단이 된다는 거는 이거는 비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비극을 겪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 남과 북이 이게 합작을 해가지고 한 나라를 세워야 된다. 이제 이렇게 계속 그때 당시 주장을 했는데 결국 나중에 이제 남북한이 분단된 것을 보고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찬양했던 것이죠. 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그 서재필이가 그 한국에서 이제 한국이 귀국해서 이제 연설 중인 거고 이때는 미군정 정치하죠. 그리고 이때는 그 둘째 딸 뮤리엘과 조카죠. 그러니까 유족하죠. 서구석 유족화가 아니라 조카네 친조카 서구석 서재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서재필이가 딸 뮤리엘과 조카하고 찍은 사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통령 추대 운동과 사양 50 총선이 끝나고 전국회가 개원한 그 다음날 정일용, 백인재, 이용설 등을 비롯한 지도층 인사들이 서재필을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하려는 운동을 시작하였다. 1948년 5월 29일 반단독 선거론 측에서 단독 정부를 세워 대항하기 위해 서재필이 정계 출마 공작을 일으키고 여기에 김구, 김규식도 가담한 것 같다는 풍설에 대해 서재필은 원칙적으로 남북통일운동은 옳으나 근본 그러한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은 모른다라고 말하였고 김구, 김규식은 우리가 단선언을 반대한 사람들인 만큼 단정에 관여할 이유가 만만하며 그런 운동은 전혀 사실 무근이다라고 말했다. 남한 단독 정부 수립 결정되고 대통령 선거 일정이 잡히자 1948년 6월 11일 흥사단계 독립협회는 서재필을 최고 정치 지도자로 추대하여 새로운 정치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서재필에게 간언문을 보냈다. 지금 조국이 요구하는 사람은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민의 뜻을 알아서 이에 충실히 순종하는 정직한 민주주의적 지도자입니다. 이 나라에는 그러한 인격자가 한 분 계시니 그는 서박사입니다 라는 문구로 시작되는 이 편지는 서재필이 정계 최고 지도자로 출마하시기를 간청했다. 정인과 백인재 외에도 흥사단 계열 중 최능진과 최능진 계열 인사들이 서재필이 대통령 후보자 출마 운동을 주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1948년 6월 20일 서재필은 흥사단계 독립협회가 보낸 간언문에 대해 조국의 독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위기에 서 있는 때 이런 정당 조직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더욱 혼란케 할 뿐이요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이라는 말로 이를 거절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서재필을 대통령으로 추대하자 이런 자꾸 간언이 올라오니까 그렇게 나를 대통령으로 추대한다는 것이 이런 거 중요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가 독립이 정말 조국의 독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 위기에 서 있는데 이런 정당 조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죠. 그럼에도 1948년 6월 24일 서박사 추대연합준비위원회가 만들어졌다. 7월 초 백인재, 최능진, 김대중, 예, 이 김대중이니까 이 저 김대중 씨가 지금의 전 대통령입니다. 전 대통령 김대중 씨인데 이 김대중 씨가 청년 시절에 이 서재필을 대통령으로 추대하는 그런 모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도 청년 시절에는 이 서재필을 지지했다 이런 얘기죠. 김대중을 비롯한 1929명이 서재필에게 한국 초대 정부 대통령으로 추대하고자 하니 대통령 출마를 승낙해달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보냈으나 서재필은 미국 시민으로 남겠노라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한편 서재필 추대운동은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추대하려는 대한독립촉성국민회의에 의해 공개적으로 견제됐다. 6월 24일 조선언론인협회에서 서재필 안지홍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1948년 7월 4일 서재필은 대통령 선거 불출마를 필요가 했다.
나는 조선 각지로부터 나에게 조선 대통령 입후보를 요청하는 동시에 내가 출마하는 경우 나를 지지하겠다는 허다한 서신을 받았다. 나는 그들의 후회에 깊이 감사하는 한편 나는 과거에 있어 그 관직에 입후보한 일 없으며 지금도 그리고 장래에도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그들에게 전달해야 할 것이다. 설령 나에게 그 지위가 제공된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수락하지 않을 터이다. 나는 미국 시민이며 또한 미국 시민으로 머무를 생각이다. 그렇습니다. 자신은 미국 국민이며 미국 국민으로 남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1948년 7월 20일 제1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로 추천되어 한 표를 얻었다. 그러나 한국민주당 서우석은 서재필이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후보 자격이 없다고 주장해 서재필이 득표한 1표를 무효 처리시키는 데 앞장섰다. 1948년 8월 14일 서재필은 다음과 같은 해방 3주년 축사를 하였다. 권리와 책임은 국민에게 있는 것이며 어떠한 독재의 수중이 있는 것이 아니니 국민은 감정의 싸움을 포기하고 합심하여 신정부를 육성하여 가기를 바란다.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조선민족이 참으로 자성하여 진정한 독립정부를 발전하면 죽어서라도 나는 만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출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시 미국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죠. 이제 미군정도 이제 그 끝나갖고 끝나가나? 하여튼 그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미국으로 이제 출국하게 되는데 녹화를 시작한 지가 57분을 경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쉬었다가 지금이 그 11회입니다. 11회. 그래서 이제 그 11회는 이것으로 끝내고 잠시 후 12회가 이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전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서재필의 인생은 너무나 파란만장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거리가 많다 이런 얘기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1회는 이것으로 끝을 맺고 상당히 지루하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 뭐 시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청 억지로 뭐 억지로 시청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걸하지 않겠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은 뭐 보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보라는 얘기니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출국은 이제 12회 때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재필이가 한국에서 미 군정 하에서 이제 그 고문으로 있다가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건데 이렇게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얼마 있다가 바로 이제 한국전이 터지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에서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것을 미국에서 서재필이가 매일 이제 신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랬다가 한국전이 이제 아주 극의 극도의 클라이맥스로 치달을 때 그때 이제 장진호 전투가 벌어지고 이럴 때 그 무렵에 서재필이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가 12회가 계속됩니다.